최근 가상화폐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낮에도 휴대전화 놓지 못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내재된 가치가 없고 화폐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뭐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을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지금 가상화폐 네. 가장 큰 문제가 이거는 불법화 해놓고 실제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의미가. 근데 그거를 지금 안진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딱 지금 보면은 아까 올라온 그 청원 지금 뒤에 있는 청원 있잖아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와서 소개시켜드릴까 했는데 내용이 사실은 진짜 딱 그거예요. 그 금융위원장 말에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당신이 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식의 긴 문장이에요. 네. 그 문장인데 하여튼 관료들이 지들은 배부르고 등따시우니까 아주 별별 짓을 다 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20대 청년처럼 살아보면은 아 뜨거라 할 거예요. 지금 적응도 못할 걸? 이게 좀 그래서 좀 그냥 건조하게 좀 짚어보면은 예.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스텝은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놓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 진짜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4월 23일 금요일에 보도자료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아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받아야 되지 고액 이 체납자들을 머리를 쓴 거예요. 아, 그럼 여기 가상화폐로 자꾸 돈을 넣는다고 하던데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름이랑 체납자랑 일치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보자. 그렇게 해서 의뢰를 맡긴 거죠. 의뢰를 맡겼더니 676명 중에 676명의 그 계좌를 압류해버렸어요. 했더니 그중에 바로 돈을 냈다고. 네, 118명이 12억 6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어요.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제발 물어주세요. 낼 테니까 이거 팔아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압류해서 그냥 바로 팔아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세금 회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게 많아요.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코인을 불법화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이제 합법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부가 감시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100여 개 정도 거래소가 있는데 예. 이거 아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마다 가격도 달라요. 난립해 있어요. 진짜 진짜 뭐 혼돈의 카오스라고 농담처럼 저희는 하는데 근데 상위 30개가 있잖아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그중에 우선 4개에다가 그 신청을 한 거예요. 왜 4개에다 신청을 했냐면 이 4개는 은행 계좌 실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곳들인 거예요. 예. 4개는 지금.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14개를 추가로 이제 고액 체납자 뭐 요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 근데 지금 상위 30개 곳 중에 4곳은 자료 요청 이번에 완료했고요. 네. 14곳은 추가 요청했고 근데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어요. 그리고 또 6곳은 소재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그리고 이곳들이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 그건 확실해요. 네, 네. 이건 첫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보세요. 6곳은 소재 불명이고 상위 30개 거래소인데 6곳이 소재 불명이고 6곳이 사업장이 폐쇄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미쳐버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계좌 지금, 등록도 안 계좌 확인도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네. 지금까 그러니까 진짜 무법 천지고 완전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정부가 안 들여다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죠. 우리 이제 2030채 동료들이. 예. 근데 알고 봤는데 이게 잘 안 알려졌어요. 사실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을 잘 해놓고 말을 저렇게 해놓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꼰대처럼 야 니들 조심해야 돼 이 자식들아 그런 거 하면은 막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르게 하고 그걸 안 따르는 사기꾼 새끼들을 갖다 때려잡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일 잘하면서 말을 잘못했는데 뭘 잘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 잘못한 건 우리가 살폈으니까 아까 김남국 의원님 그 의원 되기 전에 뭐 손해봤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도 손해본 친구가 있어요. 400만 원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냐면은
거래소에다가 이제 돈을 입금해 놓고 있었는데 거래소가 소위 폭발됐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그냥 소재 불명 6곳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서 제 친구 400만 원을 그냥 꿀딱 잃은 적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 그것도 비슷한 거죠. 은행이랑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네. 그러니까 사라져도 추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400만 원을 진짜 다 잃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400만 원은 실무적으로 어디에 입금을 해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개인 계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 계좌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이제 거래소 계좌에다가 그렇죠. 입금을 했는데 거래소가 사라져버리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고발하면 사기죄로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건 추적은 할 수 있는 거죠. 형사처벌상. 네. 아, 그분은 예. 그래서 제 친구를 피해 입힌 그 거래소의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또 네. 보니까 경찰이 송치했더라고요, 검찰에. 네.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돈 먹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태우 선배 같은 경우가 4천만 원 날렸대. 누구시죠? 남태우 선배라고 저 영화 감독도 하고, 영화 배우도 하고. 그리고 저 팟캐스트 쪽에서는 또 스타 아닙니까? 사치 남정기 뭐 이런 거 저 팟캐스트 사치 남정기 네. 그 남태우 선생님 네. 보부미디어 TV도 들어와 주셨네요. 비트코인 4천만 원 날려먹었대. 와 이동영 작가도 덕에 번 돈 4천만 원을 이런 씨.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도적으로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 내에 들어왔고요. 지금 법률에 포함돼서 지금 관리 중인데 네. 지금 이거는 가상화폐라고 부르지 않고 가상자산이라고 불립니다. 가상자산. 네. 가상자산이라고 불리고 올해 3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통과됐는데 아, 잠깐만 지금 숙님도 네. 우리 아들도 가상화폐 이번에 300만 원 잃었대요.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네. 이 안에서 벌써 얼마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법률명은 좀 길어요. 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특금법 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네. 특금법인데 올해 3월 25일에 이제 개정되면서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예. 자, 이런 거는 좀 널리 알려야 돼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의 이건 열받는 게 그래서 세금도 물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호는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알려줘서 그래요. 네. 세금은 걷는데 소득은 있으니까 세금은 걷겠다. 근데 보호는 안 된다. 이러면 좀 열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잘 알려줘야 돼요. 네. 네. 네, 네. 이게 지금 특금법이 시행이 이제 되고 나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6개월 유예 기간을 주니까 9월 24일이 지나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 폭파되는 거래소 폭파되고 그렇죠. 이 거래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 진짜 이상한 시장이잖아요. 예. 이상한 시장이라서 정말 기본적인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가상화폐 그냥 거래하는 거래소는 그래 사업 추진 계획서 내라. 그리고 정관 뭐 업무 운영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내라. 그리고 뭐 그 정보 보호 관리 어떻게 하는지 다 내라. 다 받아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명 확인 가능하게 다 제대로 해라. 이거 돈색 다투 못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9월 24일까지 이거를 이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유예 기간을 줬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6개월 유예 기간을 줬는데 지금 왜 마음이 급하냐면은요. 이렇게 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이걸 신청한 거래소가 빵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그리고 이게 실명 어디서 막히냐면은요. 실명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좌를 터서 은행에 계좌를 터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뭐 이제 뭐야 인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은행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실명 거래 계좌를 터야 된다고? 그럼 더 확인해 볼 거잖아요. 그 거래소를 거래소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래를 해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은행들이 걸른 거예요. 그럼 은행들이 우리는 거래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거래소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권해야 돼요, 안 권해야 돼요? 권하지 말아야지. 네,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여서 지금 하나도 신청을 안 들어오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 이건 거의 준범죄 집단들이네. 아, 뭐 그러겠죠. 뭐 아니에요. 사실 은행에다가 최소한 실명 확인은 해야 되는 실명 확인 거래야지 나중에 취재라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금융실명제 네.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법도 그렇고 아니 기본 거래 원칙이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하는 것은 네. 다 공신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뭐 가상화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30이 거기에 꼭 뛰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해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삶에 대한 불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부모님 용돈 모아서 투자를 경험하는 차례에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층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며 다만 이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주는 최소한 장치는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 핵심이 최소한의 공신력이 연락처나 실명 확인이나 그렇지. 그다음에 거래 공신 거래 계좌에 공신력은 있어야 그냥 돈을 보내지. 그렇지. 이게 진짜 얼마나 지금 소름 돋는 일이냐면요. 은행은 당연히 거래를 트고 싶어요. 거래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지금. 그럼 얼마나 좋아. 수수료만 뛰어도. 네. 그럼요. 들어오고 싶은데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지금 은행이. 도대체 실명 인증을 못 해주겠다. 와 진짜 목걸이 송연해지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가. 빵대라는 게 더 그런 거야. 네. 그럼 이 거래소라고 하는 데들이 다 지금 얼마나 부실하다는 거야. 지금 딱 4개만 지금 트고 있어요. 그래서 4개만 텄대? 빗썸. 아, 원래 트고 있는 곳이 4곳 있었어요. 지금. 자 어디 보세요. 빗썸. 거기가 농협은행이랑 지금 거래를 텄고요. 아니 빗썸은 지금 대표가 잡혀 들어갔던데. 아 그래요? 사기 혐의로. 예, 그러니까 아. 그게 그렇더라고요. 야, 대박이네. 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은행 거래 등 4개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잡혀 들어갔어. 소름. 네. 업비트 여기가 K뱅크 그다음에 코인원 농협은행 코빗 신한은행 이렇게 네 곳인데 근데 지금 선수된 말로는 빗썸 대표가 지금 잡혀 들어갔다는 예.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야 이런 사태입니다. 거기는 지금. 대표는 기소되고 아마 이제 다른 사람 남아서 그 사업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네. 검찰 송치. 맞아요. 그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죠? 와. 경찰 수사를 해서 소름 돋아. 너무 무서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해는 해요. 지금 안진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해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거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투자를 해야지. 맞습니다. 지금 데비드 하님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외에는 다 문을 닫는다고 보면 된다는데 빗썸의 실소유주가 이렇게 됐으면 네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밖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와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이런 상태입니다. 아, 이런 상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급해서 빵개 신청에 빵개가 들어왔으니까 급해서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한 거겠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뭘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이거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은 빨리 탈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해요 저는. 아 그래서 지금 막 코인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이제 가져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슬슬 자기네들이 거래했던 데가 어떤 데인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돼 있는 대로 올마 타고 싶겠지.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느라고 돈을 빼기 시작하면 폭락이 되는 거잖아 계속.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자금 세탁 용도로 이게 크게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서울시 그 보도자료를 읽어드린 거예요. 세금 탈루 용도로 지금 수십억 원이 들어가 있다. 수백억 원이. 네. 그러니까 세금 탈루가 이제 드러나겠죠. 세금을 안 내려고 네. 나머지 소득이 잡히니까 네, 맞습니다. 계좌나 네. 부동산은. 그러니까 그 돈을 떼가지고 용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그건 정말 세금 탈루와 도세탑 혐의 이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겠죠. 여기 데이비드 한님은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그러니까 데이비드 한님 같은 분 빗썸은 가상화폐 상장 문제로 사기가 됐다. 아,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정확히 상장. 상장한다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상장을 안 하고 있대요. 안 해버렸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래 자체라기보다는 아, 상장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투명하게 거래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고. 이게 문제다. 그리고 좀 그 2030 제 친구들도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정도의 보호는 이제 오해였죠. 이런 보호도 없었다라는 것. 근데 네. 제 친구들 중에는 더 큰 보호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금융사에 준하는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규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조처에서 드러나는 거는 그 정도도 안 되게 진짜 허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생활경제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빨리 탈출들 하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탈출하면 이제 폭락하기 전에 탈출하신 분들은 이익을 조금 보거나 손해를 덜 보고 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폭락하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막 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오니까 저는 근데 거래소에서 이렇게 돈을 막 빼면 또 거래소에서 어느 순간 지급 뭐 불능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파산 신청 잃어버리고 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던 게 이게 금융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냐? 보험을 안 들어갔을 거?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아닙니다. 이게 이제 5천만 원까지. 아, 이건 예금자 보호법은 일반 예금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주식, 펀드, 당연히 가상화폐 이게 전부 다 보호가 안 되죠. 예금자 보호 영역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로 그 경제지 이런 데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런 거 부추기고 막 이런. 그런데 김도경님의 비판도 근거가 있는 게 아니 세금 20% 다 가져가면서 일은 왜 안 하느냐. 세금을 떼면 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세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금을 가져가려면 보호를 해줘야죠. 그거는 뭐 무슨 깡패들도 세금 가져가면 보호해주는데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데 보호를 안 해주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보호 장치를 이렇게 마련했다. 그래서 9월 24일 이후로 시행이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어쨌든 이렇습니다. 암울합니다, 사실은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 청원에도 그런 예가 써지는 거 아니에요. 네. 깡패들 또 돈 받아가면 자리는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리세 뜯어갈 때 이랬던 건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 최병 교수님도 요즘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소통 방식에서 강력히 비판하던데요. 뭐 그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어떤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정책 현재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목을 매달고 있거나 애절한 상태인 정책에 대해서는 막 남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지금 예민해져 계시거든요. 많은 예, 국민들이 맞습니다. 지금 예.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로 코로나 문제, 재난지원 문제 이거 예민해 아주 예민한 이슈인 거예요. 예. 열받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관료들까지 다 나서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소통 방식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근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YSC님하고 6월의 기억님이 서로가 견해가 완전히 다른데 이런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YSC님은 주식도 보호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식은 사실상 보호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죠. 실제로 뭐 사이드카가 발동한다든가 또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그 내부자 그 정보 거래나 이런 내부 것들은 거래 같은 거 막아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암호화폐는.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6월의 기억님이 약간 음모론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런 음모론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 카르텔들이 암호화폐를 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목돈을 땡기고 그리고 또 돈 세탁을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렇게 해온 상태에서 지금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 차원에서 일방적인 어떤 규제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고 탈출하겠지만 이 금융 카르텔들은 미리 탈출해놨다가 나중에 안전해진 상태에서 쑥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떼돌아보는 것도 금융 카르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런 장치를 좀 설계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폭발하는 곳에 대해서 금융 추적을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설계했으면 좋겠고 근데 개인들도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2030들이 많이 하니까 제 주위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도 우리도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욕망에 솔직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 그럼 거죠. 이제 관리가 거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다. OX X예요. 지금 제대로 지금 장치 들어오고 이제 곧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왜 우리 투자를 규제하려고 하냐라고 말을 바꿔서 좀 꽈서 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그게 좀 더 듣고 보니까 이게 이미 소위 고점에서 물린 친구들이 이게 시작되면은 그렇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규제가 강한데 투명성 강화되면 사람들이 매도하고 나가면 자기들이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보호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서